야, 제폰 번호는 010. 안녕하세요, 주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해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왜 채널 이름이 주아유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사실 주아유라고 지게 된 이유는 좋아요에서 파생된 거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를 하던가 페이스북을 하던가 인스타를 하던가 뭐 여러 가지 SNS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좋아요 표시가 있잖아요. 영상을 찍고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이나마 좋아요 표시들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아요를 조금 더 파생되게 아, 나 좋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가다 지역적인 그런 사투리 때문에 주아유라고 한거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태어난 곳은 안양이에요. 안양이고 저희 엄마가 전라도시고 아빠는 포천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투리를 좀 쓰긴 하는데 그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진 않고 약간 단어만 계속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가끔가다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또 이야기 한번 해주셨는데 하셨는데 나섰다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나섰다 아 그거 포스 해버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투리가 약간씩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유튜브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럴까? 하고 즉흥적으로 팍한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저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갖게 될 직업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강의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 체육계를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 체육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바른 운동과 좀 정확한 어떤 출처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운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은 말하는 연습을 하고, 보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봐요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약간 면접 보는 것 같네 지금 뭔가 살짝 계기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 얘기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좀안 좋아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쓰러졌거든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반장이어서 아침 조례식 종 조례? 조례 시간 맞나? 그 조례 시간에 조례 시간 때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햇빛을 보고서 그때 핑 쓰러졌어요. 그때 핑 쓰러졌었는데 그때를 처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빈혈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계속 빈혈인 줄 알고 살아왔다가 어느 날 되게 찻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응급실을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의료원 거기 가서 다 검사를 해보고 뇌 사진도 찍어보고 심장 초음파도 찍어보고 막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제가 쓰러진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 원인이 제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더라고요. 미주신경성 실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미주신경성 실신이 쉽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그 신경들이 있대요. 혈압을 조절하는 그 신경이 있는데 혈압이 높으면은 조금 떨어뜨려주고 너무 낮으면은 높여져서 약간 향상성을 유지를 하는 건데 제 혈압을 조절하는 이 신경은 고장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높지도 않는 혈압인데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갑자기 확 낮춰버리고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병을 갖고 있어서 되게 많이 쓰러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운동을 처음에 친구가 같이 한번 운동을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운동? 나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친구가 그 당시에 저를 엄청 꼬셨거든요. 야, 이거 운동 체대로 가면은 대학 조금 더잘갈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 따라서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제가 그날 또 쓰러졌어요. 운동을 하고서 운동을 뛰는데 정말로 쓰러져 버리고 기억을 아예 잃었거든요.
이뤘는데 그 운동을 했었던 그 기분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쓰러지는 빈도가 떨어지게 됐어요. 되게 신기했었던 거죠. 병원에서도 이거는 처방 방법이 없다고, 고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빈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올해도 한 번밖에 안 쓰러졌어요. 올해도, 아니다, 두번 쓰러졌다. 올해 두번 쓰러졌어요. 두 번밖에 안 쓰러지고. 전철에서 한번 쓰러지고, 그러고 저번에는 산책하다가, 한세달 전인가? 산책하다가,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그때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처음으로 좀 심하게 좀 쓰러지긴 했었는데, 진짜 사람이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저 불쌍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요즘엔 많이 건강해져갖고, 불쌍하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본명은 이혜미입니다. 오얀리의 은혜로울 해의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저는 1994년 9월 1일생. 외우기 쉽죠? 9월 1일생 지났어요. 9월 1일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6살입니다. 혈액형은 O형. O형이 가장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건강운동관리사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건강운동관리사를 잘 모를 거예요. 이 건강운동관리사는 옛날에 생활치유지도자 1급이 바뀐 거거든요. 생활치유지도자 자격증은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건데,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체육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졸업 예정자가 볼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가장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합격률은 최저가 3%예요. 합격률이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 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땄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따고 건강운동관리사로 직업을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건강운동관리사긴 한데 그냥 트레이너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리키는 사람들은 야구선수들이 많아요. 거의 90%가 야구선수고 10%가 일반인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도 어디가 아파서 오시던지 수술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을 받는 경우가 좀 다반사죠. 그리고 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수들이, 야구선수들이 되게 많이 다치거든요. 어깨와 팔꿈치가 가장 많이 다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을 받으러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안녕하세요. 여자 팬이에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저와 달리 너무 쭉쭉빵빵 하시는데 혹시 쓰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쓰리 사이즈?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아, 저 이런 거한 번도 안 재봐서 그런 거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 집에 줄자가 없어요, 줄자가. 줄자가 없어서. 뭘로 해야 되지? 드라이인데. 아, 이렇게도 모르겠다, 뭐. 아, 줄자가 없어서.